안녕하세요. 타이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겨울이라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태안 안면도 쪽에서 펜션을 준비를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아무튼 조만간 다시 그거는 인사드리고, 오늘 안면도 구매항에 아쿠아리오를 타고 먼 바다 겨울왕 낚시를 가려고 하는데요. 구매항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한 가지 구독자님 중에 제가 아는 형님이 배를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배는 이름이 제아호입니다. 제아호. 제 영상을 좀 보면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배인데 아주 좋은 배입니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적당한 배라고 생각합니다. 배 브랜드는 해양입니다. 해양 370. 낚시 다녀오면 차고에 이렇게 항상 보관을 하시고 아주 깔끔하게 타시는 형님입니다. 새 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죠. 영상은 제가 가가지고 좀 찍지를 못했고요. 이제 사진을 받아서 사진으로 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배고요. 해양 370 핸들식이 아닌 틸러식입니다. 틸러식. 엔진은 야마하 15마력이고요. 투사이클입니다. 배는 3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보통 콤비에 비해서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트레일러인데 트레일러가 리안 트레일러 430 새겁니다. 새거,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은 새거로 위에 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다시피 좋은 배고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두 분 아니면 세 분이서 내만권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최적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요 아래에 전화번호를 직접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통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상 보고 연락 했다고 하면 또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매항에서 6시에 배를 타고 지금 1시간 정도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선장실입니다. 여기 아쿠아리오 선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밴드에 보면 아쿠아리호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쿠아리오 검색하시면 밴드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전화번호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어디로 가죠, 선생님? 변도 황도 주위로 갈 겁니다. 황도까지. 변도. 황도 변도. 네. 네.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변도고 황도 옆에 변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자, 도착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비 내리네요. 비 내려. 오이씨, 큰일 났는데. 로드는 어택플레 160 항상 쓰는 로드죠. 그리고 닐이 없어가지고 찾다가 미사 문제로 닐을 어디다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카이젠 150 소형 전동닐, 이것도 조금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동닐인데 수동으로 가면 올려야 되겠죠. 비가 많이 안 와야 될 텐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29m까지 올라가는 안반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35m예요. 우럭 낚시 많이들 해보셨는데 오늘은 우럭 낚시를 잡는 것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우선 바닥 찍고 한 바퀴. 자, 수심 올라갑니다. 수심 올라갑니다 하면 바닥에 뭐가 닿으면 한 바퀴씩 감아주는 거예요. 아, 저 들이 아니라 저 날이네요. 저 날벌입니다. 나가는 벌인데요. 바닥 닿으면 한 바퀴씩 감아 올려주는 겁니다. 27m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온은 한 8도 정도 나옵니다. 와, 겨울에 비 엄청 오고 옷 다 젖고 그냥. 안 잡으면 한 번 더 잡을게요. 저 수심 20m 같은 곳이요. 바닥 먼저 찍으시고요. 자, 바닥 찍으셨으나 아까 걸리신 분들은 2m에서 조금 더 뛰으셔도 됩니다. 자, 진입합니다. 2m 뛰어주시고요. 더 걸리신 분들은 한 바퀴 더 감으셔도 됩니다. 2m 거쳅니다. 2m. 선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진입합니다. 자, 잠깐 들어가요. 약 높이 약 3m 정도 돼요. 수심이 20m, 선장님이 바닥 찍고 보통은 3m입니다 하면은 보통 5점대 물은 한 바퀴에 한 50cm 정도 당깁니다. 그러면 두 바퀴면 1m죠? 미리 이렇게 진입합니다. 그러면 3m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저 어투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20m 어투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은 바닥을 찍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진입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3m를 찍으셔야 돼요. 잘 나온다. 자, 진입합니다. 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진입 전이에요. 2m요. 자, 진입해요. 한 명? 세트! 자, 첫 번째 거 지났어요. 자, 올리십시오. 그래서 작은 거는 방생 사이즈 들 몇 마리 놔주고 우럭 세 마리에 놀래미 한 마리. 조가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춥고 오초는 되게 쉬워요. 선장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수심이 몇 미터, 오초높이가 몇 미터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진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릴링을 해가지고 오초높이만큼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한 번씩 해주고 그러면
쉽습니다. 어촌 낚시가 진짜 쉬워요. 알려주는 대로 하면 돼. 알려주는 대로. 자, 이게 마지막 포인트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